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파를 가니까 말끔하게 하고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은별이 놀라고 뛰어 놀라고 저기 한 건데, 그러면은 오늘의 학생 은별이를 모시겠습니다. 은별아. 네. 아, 좀 꾸미고 왔어요. 오늘 룩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보시다시피 오늘 그 패션을 굉장히 꾸미고 왔어요. 하지만 패션의 완성 뭐라고? 보여주세요. 너 씨발 새 걸로 갈 거냐? 투파가 밤부터 새벽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화장을 하면 녹아요, 얼굴이.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화장을 하고 마음 사기와요. 아무튼 오늘 은별이가 트위치 파티를 감에 있어서 아마 후반으로 갈수록 혼자서 이제 스트리머들을 상대를 해야 해요. 데뷔를 할까? 난 스트리머들을 많이 만나봤잖아. 그러니까 너랑 친한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 위주로 대응법, 그다음에 트위치 파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배워도 의미가 없을 걸요, 작가님? 왜? 작가님이랑 같이 있으면 다들 와서 아, 은별이 이러고 인사하는데 작가님이랑 같이 없으면 다 못하는 거야. 아무도 나안 챙겨줘. 어떡해. 나 작가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원하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이제 월클이야. 정말 아니지. 넌 이제 월클이야. 포부로 가죠 이제. 오늘 어쨌든 방송 늦게 킨 만큼 먹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지? 아이씨발 먹었나? 은별이가 만나고 싶은 스트리머. 그럼 한국어 뭐도? 일단 한국 뭐도? 들랑. 들랑. 송해. 응? 누가 송해 나는데? 송해가 싫어. 송해 선생님 왜 나와 거기서 싫어? 전국 스트리머잖아. 예예 거기서는 이거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아는 사람 다 말한 줄 아는지 들켜. 그래서 내가 저 나눠놨어. 내가 나눠놨어 씨발. 이렇게 딱 봐도 이쪽은 편한 사람들 이쪽은 저기는. 그래서 내가 나눠놓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야 봐봐 봤어? 우리 그 얘기 다 했어. 이모룩, 학부형룩, 여사룩. 뭐 여사룩이냐? 야 얘 특파 간다고 풀세팅하고 얼굴 새 걸로 왔다? 아니야 왜 이쁘지 않아? 완전 파티룩 아니에요? 세 번째 룩 상관 여사룩. 뒤진다야? 진짜 새 걸로 가실 건가요? 아니 얘 화장 뜰까봐 마지막에 하겠대. 이따 차에서 잠깐 가는 방송 킬게요. 그때 얘 화장 한번 보여줄게. 재밌겠다 이거. 그 죽자 살아나네. 어 엔진 나갔다네. 왜 쫀득 오빠한테 뭐라 안 해요? 뭘 뭐라 해? 제가 이렇게 깝칠 때는 저한테 뭐라 하면서 왜 쫀득 오빠한테 뭐라 쫀득이 나 얼마나 걱정해준지 알아? 쫀득이는 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연락 와가지고 계속 걱정해줘. 형 어디야? 그래서 제트라지? 쫀득이가 이 시대에 필승이야. 마지막 남았는데 그거 알고 있었니? 쫀득이가 되게 좋은 동생이고 젠틀한 애인데 그래도 난 요즘 네가 꼴 보기 싫어. 이별해서? 여기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다 거짓말이야. 스트리머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바보가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현실을 사세요. 현생에 현실하세요. 오케이. 일단 위아래를 나눠놓은 건 뭐냐면요, 위 같은 경우는 은별이가 족밥으로 보는 거야. 아니라고. 얘네들쯤은 어깨 좀 치고 진행하겠다. 아 싫어 내가 언제. 진수야 은별이가 너 조밥이래. 아니야 제발. 쫀득이 어 은별아 이거 너가 준 거야 고마워. 아니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선물해줬잖아요 그거. 아니 커피 마시면서 옷 사진 찍어 보내주고 똥 싸면서 옷 사진 찍어 보내주고 은별아 진짜 잘 입고 있어 이거 나한테 딱이다 야 이러면서. 야 너가 사준 옷 그날 이후로 계속 입는 중. 나 지금 똥 싼 데도 입는 중임. 커피 마실 때도 편함. 아 사진 보는 게 존나 아쉽네. 형도 공략법 인사했을 때 옷을 체크한 다음에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사진 찍는다. 만약에 안 입고 있을 경우에. 오빠 내가 준 옷은요? 그러니까 안 입고 있다는 게 진짜 아예 안 입고 있는 거. 아 진짜 미쳤냐고요. 그럼 신고해야지. 안녕하세요 은별님. 은별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잖아요. 김은별님 제가 지금 인사하고 있잖아요. 원호님 제 이름 모를걸요? 응? 사람들 빨리 처리하자. 예, 알 거 아니야. 은별님 제가 인사하잖아요. 스티머님! 아 원호님 안 그러셨나요? 그럴 수 있어. 아 원호님 또 뵙네요. 악수하죠. 그럼 안 하죠.
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아 맞아 맞아. 근데 막 자기가 기분 좋은 상태였다 그러면. 항상 이 악수를 걷네. 아, 근데 그 손 잡으면 손 부셔져. 아 맞아요. 여기 찐이야. 진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 진짜 남녀노소 안 가려. 어, 안 가리고 그냥 손 잡잖아? 그러면 어떡해. 머독은 네 손 하나 내주면 돼. 나 진짜 빌런 오빠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무슨 성격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거 팡염이야. 아 그게 아니라 첫 만남 때 지랄 언니랑 있었는데 지랄 언니가 빌런 오빠 적극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씨발님. 그거 팡염이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때 일방 로봉님 결혼식이었는데 빌런 오빠 사회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셔츠를 입었는데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핀패치 붙였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각되나 이러고 저도 모르게 첫 만남 때 가슴팍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뒷풀이 때 왔는데 사람이 일단 취해 있었거든요? 완전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오 은별아 아유 은별아 아 은별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 걸었는데 다음날 같이 놀러 갈 때는 또 말도 없었어요. 빌랑이랑 친해지면은 그냥 술 먹을 때마다 전화 온다? 야나 난 진짜 네가 좋은 친구라 생각하지. 야나 진짜 사랑한다! 걔 취하면 다 배부거든? 그래도 접근하면 돼, 오케이? 빌리오빠는 뭔? 족밥이야? 아니 못보세 머리 좀 잘하셨네요. 머리 좀 잘하네. 예, 그렇게 해야지. 와우 오빠는 특파 온다고 머리 힘들었네요. 자 그러면 꽈뚜루 뚜루비는? 뚜루비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잖니? 너도 외국인 교환 학생인 척하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네가 헤이! Hey, fuck you! 그치? 영어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까뚜루비 생각하고 나한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헤이! 마더파커! 진짜 어떡해? 그니까 피터 파커의 파커예요. 헤이! 하면서 발치를 툭 꺼내야 돼. 헤이! 똥똥똥똥똥똥 뭐 이런 거 막. 한번 뭐 마젠타한테 별 생각이 없구나. 마젠타랑 봉준이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왔어 그러면. 집들이 언제 와? 이러겠죠. 별 생각이 없구나. 한국판 진짜 할 말 없는데. 핑구 친해지는 방법 간단해. 핑구의 주 컨텐츠가 뭐야? 아 키우. 아니 씨발 타로 카드잖아. 아. 그럼 이거 너한테만 해. 알았어? 핑구 욕 잘 안 해. 핑구는 카드를 하는 사람이잖아. 너도 카드로 대화를 해야 돼. 가면서 이따 유효한 카드를 사. 그러다 보면 뒤통 딱 치면 뭐야 그러면 들어! 우리는 턴마드 했으네! 막 이러고 하면은 핑구도 자기 타로 카드 꺼내가지고 너랑 이제 카드 배틀 한단 말이야. 그럼 친해지는 거야. 쉽게? 캡처럼 형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그 나이가 아니야. 인류빵 공감인가? 응. 이름이야? 그걸 빨간 머리 했던데. 돌리면 또 빨간 거 하고 오겠지. 야,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대머리가 초사이즈 되면 어떻게 돼? 손털도 없어. 눈털이 그냥 눈썹만 있는데. 애크릴링은 눈썹도 없지 않냐? 대머리는 초사이즈 될 수 없대. 새초롬 같은 경우는 사실 친해지긴 쉬워. 엄청 친절해. 그래서 책임은 받아주면 되고. 레바형은 간단해. 그냥 옆에 있을 때 AMG GT 이러면 갑자기 하고 널 쳐다볼 거야. GTC 카브리올레 아이팔 이러면 쪼아거리잖아. 그러면 AMG GT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다니까? 그럼 친해졌어. 되게 쉬운 사람이야. Let's get it. 그럼 이제 네 다음 생일 때 은별이 캐릭터 있잖아. 그걸로 그 이상한 그림 그려. 아! 무슨 선물을 줄 거야. 레바는 그렇게 친해지면 돼. 나도 레바랑 친해져야 네 캐릭터 당했거든. 나만 당할 수 없어. 근데 예습한다기보다 복습하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 아 고마워요. 당신 제 친구 아시네요? 어 바로 본다. 어 맞다. 안녕님 저랑 밥 먹으러 가실래요? 어 오빠가 약간 약간 그랬다면서. 은별이 진짜 멍청이 했다.
똥둥이가 따로 얘기하고 싶대. 찐텐을 모르겠어. 근데 은별이 진짜 멍청해. 그렇게 걱정하는 줄 얘기했어요? 응. 이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거지. 하이를 외워가는 거야. 3.14 어쩌고저쩌고. 그러네, 그거 괜찮네. 응. 수학이 동안 항상 들고 다니면서 루트파이 3.2.0 제곱 많이 쓰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은별이 네, 안녕하세요. 3.2.0 직적인 이미지를 보여줘. 그럼 이제 똥둥이도 너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될 거야. 토끼가 친해지고 싶은 이유는 뭐야? 넌? 너무나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Succeeding you, father. 토끼는 손절? 아 그게 아니라 진짜 팬이라서. 진짜 팬이라서 감히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못해요. 아니 뭘 고르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팬 입장에 친해지면 돼. 토끼한테 가서 토끼 너무 팬이라고 저기 도대한 다음에 그 내역 보여줘. 그러면은 토끼 놀다가 아 은별리 1,000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해. 이 값을 확실히 챙겨드리면 돼. 어떻게? 물을 물 부으려고. 이게 분무기 이렇게 꽃에 물 주는 중 뭐 이렇게 있잖아. 디즈니랑 왜 친해지고 싶어? 친해지고 싶다 이거잖아. 처음 만날 때 제가 너무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맞아. 얘가 지훈 처음 봤을 때 싸대기 때렸거든요. 뭐 개소리예요? 지훈님 못다녀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개소리야. 아 진짜 좋아했어. 그 뒤로 목에 90대 꼭지처럼 방송하고 있어 맨날. 알고 있어? 또 같은 대구 출신 아니여? 응. 아 진짜? 응 진짜 엄청 가까워요 본가가? 응 빈블루랑 나름 옆집 출신. 옆집이 아니라 같은 동네. 형님이랑 근데 진짜 애매한 게 제대로 서로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돼. 그거를 하려면은 김지영 말투랑 똑같아야 돼. 딱 지나갈 때 어? 재훈이 안녕하세요 얘기하면 안 돼. 아니면 이거 뭐임? 재훈이 보면서 어 김재나님? 헐! 님 팬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김재현도 어? 님 모임? 제 말투 아님? 님 모임? 아니야 모임? 모임? 이게 모임? 넌 조매력하고 친해질 수 없어. 노래를 잘해야 돼. 요들송 불러봐. 요래지 조매력이 김진우 때렸을 때처럼 이렇게 바로 가길 수 있어. 미모님도 친해질 수 없어. 뺨은 딱 조미랑한테 맞았잖아? 근데 돌아보시면 미모가 이쪽에 저기 때릴 거야. 집으로 피자 보내줘야 친해진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먹다 나온 거야 음식들. 네. 사람들은 한 이 정도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밥 다 먹고 트위치 파티에 예절을 알려줄게 내가. 예절? 응. 일단 야 너 물 좀 떠와. 내가 산 거잖아. 아 네 떠와야죠. 내가 그 어떤 헛소리를 해도 니들이 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자.